아빠 어디가 여덟 번째 여정지는 여수의 작은 섬 안도에 위치한 동고지 마을입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단 아홉 가구만이 올망졸망 사이좋게 모여 사는 동고지 마을은 마을 곳곳에 자리 잡은 동백나무가 여수의 푸른 바다와 함께 절경을 이루는 아늑한 어촌마을입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여러분이 도착한 이곳은 자, 아빠 어디가의 여덟 번째 여정지 여수시 남면 안도리에 위치한 동고지 마을입니다. 동고지 마을. 이 청정 자연 덕분에 바다와 밭의 먹거리가 아주 풍부한 마을입니다. 채소도 있고 해산물도 있고 그리고 생선도 쉽게 구할 수 있는 만큼 생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자급자족해서 음식을 구하셔야 됩니다. 자급자족이요? 앞으로 계속? 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 재료들만 드릴 겁니다. 밥과 네, 매운탕 재료 그리고 회를 싸드실 각종 야채만. 그러면 저희가 같이 재료를 준비해서 팀을 같이 먹나요? 네, 같이 한다 같이. 다 같이. 아, 근데 열심히 구해야 돼. 열심히. 다 같이 먹어? 다 같이. 네. 아, 그럼 다 열심히 잡아야 돼. 열심히 잡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재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장소가 이 바닥 앞쪽에 보시면 갯가가 있어요. 아, 여기요? 바닷가? 갯가고요. 시냇 시냇물 나온 갯가예요? 아니 아니. 갯가요. 갯바위 그러잖아. 근데 이제 뻔히 아니고요. 갯벌 갯바위 할 때 그죠. 말씀하신 저기가 지금 그건가요? 저건 아니죠. 저기 바닷물이 왔다 나오고 들고 나는. 아그 접경지요. 저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소라라든가 이렇게 지금 준수가 가지고 온 불가사리 같은 각종 해산물을 집값들을 건데요. 아, 요 저 두 팀이 안 와서 저희가 힌트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모시고 온 분이 이쪽에 가면 정말 해삼이 그냥 있대요. 아, 정말. 성게. 두 번째 장소는 저 앞에 보이는 바지선입니다. 바지선? 네? 아, 노란 거 저거? 네. 아. 저 어떻게 타요? 배가 저희 배로. 야, 근데 있잖아. 나 한 번 줘봐. 거기가 포인트네. 거기가 포인트. 딱 잡아. 물고기 잡으시면 되고. 바지선을 타고 나가.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장소 바지선보다 좀 더 가시면 보이는 무인도. 오늘내로 돌아올 수 있나요? 왜? 집이 아무 의미가 없는. 아니 이 시간대 들어가면 내일 아침에 나와. 이제 무인도. 무인도에 가시면 네. 참돔이나 도다리에. 어, 진짜? 야, 저게 맛있는 거잖아요. 무인도에 가면. 무인도. 거긴 진짜 전문가가 가야 돼. 낚시대 갖고 싶다면서. 그래요. 아들도 가고 싶어하는. 무인도 섬용이 아니에요 낚시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잡아오시냐에 따라서 저녁 식사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잘해오셔야 돼요. 책임감을 갖고 가야 돼요. 팀워크네요. 네, 저희가 이제 팀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세 팀이 가서 하셔야 되는데. 네. 제발 청주로만 안 걸리게 됐죠. 자, 아, 이 형 정말. 왜 그래요? 동인형 무인도. 무조건. 일단 이제 갯가. 갯가는 어린 친구들인 준수와 지아가 한 팀이 돼서 준수네 지아네 가족이 한 팀이 돼서 잘됐다. 바지선. 자, 바지선. 차렷 차렷. 준수는. 네. 자, 바지선. 준이네 가족 한 팀이 가겠습니다. 와우, 좋겠어. 준이네. 왜냐면 바지선이 네. 크지 않기 때문에 네, 네. 한 가족 정도밖에 갈 수 없고. 민수 얼굴 안 돌리고 있어. 아, 네. 그럼 우리 민수. 준이네와 훈이가 무인도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저희 두 가족이. 마을 곳곳에서 자연이 주는 좋은 먹거리를 구할 수 있는 천혜의 마을. 이번 여정만큼은 자급자족으로 음식 재료를 구해야 하는데요. 갯가에는 준수와 지안에. 나 물고기 손으로 잡을게. 네. 바지선. 바지선에는 준이네. 바지선. 고기 몇 마리 잡을 거야? 3,000마리. 3,000마리? 무인도에는 후와 민국이네가 출동. 직접 먹거리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아빠와 아이들, 각오는 단단히 했겠죠? 한 발씩. 야, 출항부터 쉽지 않군. 야, 우리 무인도파. 무인도파. 야. 저거 타면 되나? 은성 타야 되나? 옆에 거 타야 되나? 파이팅! 파이팅! 밑으로서 위로 올렸지 않고. 그치, 밑으로 위로 올렸어. 나도 밑으로 위로 했어. 이거 애틋하네. 애틋해. 야.
아, 송씨 오늘 좀 많이 잡자고. 아, 그럼 이 씨. 오늘 우리 뭐 밤새도록 잡아봅시다. 자, 내려가. 손 잡고 내려가자. 아, 발꼬락이야. 자, 뛰지 마, 뛰지 마. 준아, 우리는 앞쪽으로 가야 돼. 자, 저 왠지 알아. 우리 내릴 차례잖아. 잠시 이쪽으로 내리나? 준아, 파이팅! 네. 파이팅. 야, 다리 많이 잡아. 자, 공, 파이팅! 야, 내고 해야 돼. 파이팅! 야, 야, 너네 저 무인도 조심해라. 이눈 내리는 거, 이눈 내리는 거 아니야? 어? 내리는 무인도 거 조심해. 형은 어디서 가려고? 나 여기 바지선. 야, 이 럭셔리함이라고 너네 아니? 그 아. 봐라, 어? 이게 그 여기 휴양도 있잖아. 야, 야, 이게 뒤에 정말, 어? 야, 이 럭셔리함 장난. 형님 전혀 럭셔리함이 안 보여요. 어? 뭐가 럭셔리가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준아, 거기 마음에 들어? 삼촌은 배 타고 저기 섬으로 갈 건데 같이 가자. 싫어요. 준이는 무조건 아빠하고 둘이 있는 게 좋아. 그래 안 그래? 준아 편하게 있어. 괜찮아. 어, 그래. 준아 우린 갈게. 해적은 조심하세요. 우리 갔다 올게요. 해적 조심하세요. 해적. 야! 해적 조심하래. 해적을 조심해? 우리가 100마리 잡아올게요. 100마리. 고기는 우리밖에 못 잡을 것 같아. 예? 아니 왜냐면 수심도 그렇고 큰 고기가 잡히려면 그렇지, 그렇지. 좀 멀리 나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동일이 형이 잡는 고기는 한계가 있어. 정해져 있지. 아예 못 잡거나. 어, 이거 뭐 거의 중책을 우리한테 맡긴 건데 제작진이. 어? 그럼 뭐 기대에 부응해줘야지. 부딪힌다! 어, 잡았구나.